차 가는데 내 앞으로 쑥 들어가는데 어우, 어머, 어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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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떨어졌지? 고속도로예요? 저봐요, 아까 불빛 나고 딱, 뭐야? 에이, 그 배기 이렇게 가스 나오는 이거 뭐 그런 부분 아니죠? 머플러? 머플러? 그러니까 뒤에서 뭐 이렇게 그 뭐지? 끌고 자, 다녔나? 뒤로 가보죠. 이거 뭐야? 날라오는 거 있죠, 이거? 이거 뭐야? 시커먼 거. 이거. 뭐 같아, 이거? 쇳덩어리야, 쇳덩어리. 바닥에 떨어진 쇳덩어리, 뭘까? 이게, 뭘까요? 이겁니다. 뭐죠? 쇳덩어리다. 쇳덩어리네요, 쇳덩어리. 진짜. 이게 떨어져 있었나 보다. 어디서 바닥에 떨어져서. 떨어졌는데 튀어 올라서 뚫고 들어왔어. 판스프링입니다, 판스프링. 그거만 판스프링이라고 판스프링. 불러요. 저게 좀더 세게 때려서 어떻게 됐을까? 진짜 그저 그랬으면 조금 더, 뚫고 아까 들어오는 뚫었잖아. 거. 완전히 싹. 저게 조금 더 위쪽으로 네. 뚫었으면 어떻게 어머, 됐겠어? 머리. 아니, 지금 다행히 밑으로 뚫었잖아, 여기. 이게 위를 창문, 뚫었으면. 창문. 아니, 이게 여기서 봐봐.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저게 조금만 더 높이 떴더라면. 그나마 다행인 거네요, 이것도. 여기 어머. 뚫었는데, 만약에 여기 뚫었으면 어떻게 됐어? 그럼 완전 얼굴, 직방으로 여기 뚫었으면. 왔겠죠. 그럼 사망이에요, 그럼. 그러면 저게, 그쵸, 앞에가 어떻게 됐어? 뚫리니까, 오니까. 그냥, 그냥 뚫고 들어가요. 이거야말로 미사일이 뭐지? 미사일이 그래. 무섭다. 정말 쇠미사일. 와. 실제로 저게 사람을 뚫어갔고요. 급소를 뚫어갔고, 급사한, 그,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 있었어요. 저 판스프링 저건 살인병입니다. 다행히, 무섭네요. 내 몸에 부딪히진 않았어요. 너무 다행이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트라우마가 엄청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라고 했어요. 변호사님, 판스프링 날아와서 보닛을 타고 읽어봐. 그대로. 판스프링이 날아와서 보닛을 타고 전면 유리창 정중앙을 뚫고 안으로 안으로 들어왔어. 들어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좀더 위로 해서 갔으면 나한테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러쉬 패드, 내비게이션 케이스, 팔걸이, 뒷좌석, 중앙좌석까지 타고 들어왔습니다. 속도가 엄청나. 사고가 금요일 밤이었고, 월요일 오전 반차만 쓰고 차 수리를 맡긴 다음, 오늘까지 출근해서 근무 중인데, 사실 정신적으로 아직 와, 힘듭니다. 운전 못할 것 운전 같아요. 못하지. 못해. 뭐가 나한테 들어올지 모르잖아. 와, 너무 무서워. 자차고 보험 가입되어 있다네요. 어머. 네. 네. 진짜 이 트라우마가 엄청날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저 판스프링을 떨어뜨린 차는 못 찾아요. 거기에 일렬번호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 판스프링을 어떻게 하냐면은, 트럭의 옆에다 이렇게 세워요. 짐들, 이렇게, 옆에 받쳐주는 그렇게. 그냥 덜렁거리는 게 떨어지는 거예요. 저 진짜 위험합니다. 내가 내 트럭에 판스프링으로 옆에 짐들 이렇게 막다가, 그것 때문에 어떤 게 있냐면, 저 보여드릴게요. 자유 게시판 들어가서 보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기가 그러니까 쉽네요, 이게, 이게. 뭐야. 저 용접을 했는데 덜렁덜렁하다.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판스프링. 그래서 트럭에 내가 하고 다니다 그게 떨어져갖고 내 가족이 그거에 튕겨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너무 위험하다. 이 사고. 너무 무섭다. 흘린 차는 못 찾아요. 그리고 설령 일련번호 있더라도 난 그거 저 고물상에 팔았어. 근데 고물상에도 갖다 끼고 다니면 그거 못 찾아.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투표해보겠습니다. 앞차가? 1번. 앞차, 밟은 차. 2번. 도로공사. 3번. 방법이 없다. 방법 없고. 자차 처리해야 된다. 아, 저 3번 같아요. 투표 시작. 3번. 저차 번호가 지금 잘안 보인다는데요. 번호를 찾게 되면, 예, 번호를 찾는다면. 차 번호. 앞차 번호를 번호를 찾는다면 찾는다면. 앞차에도 일부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일부? 뒷차는 잘못 있어요? 뒷차는 없을 것 같아요. 뒷차 날벼락 당했잖아. 네. 날벼락 맞은 게 잘못일까요? 방법 없이 자차 처리해야 된다가 66%. 네. 밟은 차가 책임져야 된다가 16%요. 18%. 6%, 9%, 18%. 18%. 도로공사 책임져야 된다는 16%. 16%. 도로공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청소. 하루에 9바퀴 도는데요. 내가 지나가는데 떨어졌으면 좀못 찾죠. 그래서 그런데. 도로공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이 자차 처리해야 될까요? 저는 이번 사고
두 가지입니다. 앞차에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지. 우선요, 앞차가 어떻게 들어오나요? 하는데 앞차가 급하게 들어오잖아. 그치? 차로 변경하려면 좀 앞으로 쭉 빠져 들어갔더라면 바로 앞에 들어오네. 어? 코앞에서. 그렇잖아. 그래. 내 코앞에서. 내 코앞에서 들어오면은 만일에 쭉 가서 들어갔으면은 이렇게 저걸 안 밟았을 수도 있고 또 밟더라도 날르더라도 저게 많이 나르지 않고 한 5에서 10m 나르거든. 그러네. 거리가 있으니까. 그렇지. 떳떳하고 떨어지거든. 그럼 떳떳하고 거기 떨어졌을 텐데 내 나를 갖다 급하게 마치 조금 여유 있는 칼치기처럼 들어갔어. 그래서는 저 앞차를 찾으면 앞차에게 책임을 물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차로 변경 들어갈 때 앞차를 추월해 갈 때 저 2차로에서 1차로 들어왔는지 1차로에서 이렇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아, 또 어떤 분들은 왜 1차로 갔어?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1차로 간 건 지정차로 위반해서 그렇다 치고, 들어가더라도 이 차가 쭉 가서 들어갔으면은, 좀 여유있게 들어갔더라면. 물론 저게 안 보여요, 밤에. 그래서 급하게 들어간 거. 차로 변경해서, 차로 변경할 때도 여유있게, 안전거리. 그래서는 저 차를 찾으면, 앞차에게 책임을 지워야 옳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1, 2, 3차로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물론 이게 옆으로 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나란히 가는 차한테 튕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아, 저 차가 급하게 들어간 것 때문이 아니다. 어차피 차로 변경할 때는 그게 튕길 수도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버스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튕긴 게 이쪽에 승용차에 때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튕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너무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저 차를 찾으면 저 차를 찾아서 아 이게 최초의 판결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차로 변경할 때도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말아라. 여유 있게 들어가라. 그리고 차로 변경할 때 깜빡이 켜고 몇 미터 가서 들어가야 될까요? 깜빡이 켜고 30m. 그 일반 도로, 고속도로는? 100m. 100m. 근데 이 차는 어떻게 들어와요?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까워서 너무 가까워서 그러지? 여기서 내가 잘 가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와. 여기서 깜빡이? 네. 한 번? 두 번에 들어오잖아. 그럼 비상등까지 켜고. 지가 잘못한 거지, 그지? 미안한 거야. 비상등 켜고 바로 때리잖아. 어쩌라고. 내가 안전거리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나는 정상으로 갈 때 그 차가 급하게 들어와서 나는 안전거리 유지, 벌려줄까 하는데 뻥 날라왔어요. 저 차 응징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저 차의 책임이 반드시 인정돼도 장담은 못 해요. 하지만 급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으면 여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맞아.